최근 여러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연속 출연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빌딩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부동산 업자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매번 이런 부풀린 이력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공중파에 버젓이 나와서 전문가 행세를 할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요? 대한민국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공중파에 나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수 있는 대한민국의 후진 시스템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해왔던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파를 이용한 전문가 사기 사건이죠. 물론 유튜브 안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공중파 TV를 이용한 그 전문가 사기 사건 이야기입니다. 저 얘기했던 사건 말고도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학력을 위장하거나 논문을 뺏기거나 해서 받은 학위를 부풀리는 전문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부풀려서 전문가 행세를 해서 해당 자리에 앉으면 더욱 높은 자리로 탐하게 되고, 공중파에서 쉽게 나와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아주 이상한 프로세스가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S대 보건학 박사, S대 의대 겸임 교수 등의 허위 학력과 경력을 앞세워 식이요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고 강의를 해온 60대 남성이 입건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KBS와 MBC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식품백과 음식 보감 등의 장기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무려 15년간 방송 활동을 해온 사례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해서 자문 역할도 잠깐 했습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10년 등의 경력을 쌓아서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고, 지난 2009년에는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장장 15년간 전 국민이 허위 경력자에게 노란한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허위 학벌로 책을 내고 연구비도 타낸 사례죠. 허위 학력을 내세워서 연구 용역비를 받아서 가로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K대학교 마케팅 연구소 소속 교수를 사칭해서 유명 유통업체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체결,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모두 9,500여만 원을 받는 등 전문가 행세를 해왔습니다. K대학교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교수 사칭으로 퇴출된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K대학교 교수로 행사하면서 여러 권의 경영서적을 출판하고 라디오와 TV에 출연한 등 마케팅 전문가 행세를 했다는 거죠. 이런 등등의 사례 이외에도요, 사실은 논문 표절, 그리고 학력 위조 등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전형적인 수법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지식 사기꾼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대중 앞에 버젓이 전문가 행세를 할수 있는지 유통구단 TV에서만 특별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사기꾼이 TV에 나오는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검색 업체를 두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이 되어야 되죠.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부풀려서 만든 정보로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이력과 경력을 어떻게 부풀릴 수 있을까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해외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가요? 수백, 수천 개의 대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과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이를 검증해 줄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검색 업체에서 혹은 방송과에서 그것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가짜 학위 증서를 제출하면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이들은 책을 저술합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 관련 책을 그럴듯하게 짜집기해서 저술하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출간했다는 팩트가 중요한 거죠. 그 이력, 책을 출간했다는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대형 출판사보다는 뭐 소형 출판사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책 출간일 많아야 두권 내지 세 권입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최대 세 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두권 혹은 세권책 중에서 어느 한 권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들의 목표는 초과 달성하게 된 셈이 됩니다. 네, 3단계입니다. 책 출간이 성공적이라면 본인이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연히 인터넷 신문사 혹은 비주류 언론사가 되겠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은 될 테니까 언론에 본인을 정식으로 소개해 주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50만 명 이상의 유튜버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슨 책을 저술한 누구인데 당신네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 뭐 이런 제안서를 하게 내게 되죠. 대한민국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로서 자신의 내공이 절대 부족한 얼굴마담형 유튜버는 당연히 출연을 승낙합니다. 왜? 책 광고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책 광고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유튜브에 나온 이 전문가 사기꾼은요, 이 엄청 입담이 셉니다. 입담이 엄청 세기 때문에 대부분 이들은 사기 기질이 농후하기 때문에 입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 군데 유튜버 방송에서 뜨게 될 것이고, 뜨게 되면 바로 다른 유명 유튜버 방송에 계속 연차적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 방송에 초대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개인 유튜버 방송들을 통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단계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TV의 전문가로 출연하는 거죠. 방송가를 기웃기리게 됩니다. 관련 정보를 해당 프로그램, 공중파 TV 혹은 라디오에 작가 혹은 PD들에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 정말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혹은 방송 작가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50만 이상의 유튜버의 TV에 나와서 입담을 엄청나게 잘 털었거든요. 입을 잘 털었으니까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해당 작가들한테 안테나에 걸리게 되어 있죠. 워낙 입담이 강하고 인기 유튜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어느 어리바리한 그런 작가가 이 허위 전문가를 해당 뭐 프로그램, TV나 라디오에 출연시키게 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담이 대단하다고 느낀 또 다른 여타 프로그램의 작가는 또 다른 방송 출연을 제안하게 되죠. 당연히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얼굴을 동시다발적으로 얼굴을 비치게 되니까 전문가 행세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 진짜 전문가죠. 이제 전문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상에서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기꾼이 전문가가 되는 행세, 정말 쉽죠? 2단계만 거치면. 학력 위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도 잘알 것입니다. 박사 논문 심사 관여한 그 교수들의 양심과 맞바꾼 학위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에게 들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해당 대학교는 입을 다물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베껴서 박사가 돼도 장관이 될수 있는 나라,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은가요?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지식 사회로 가면 갈수록 산업별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하면 정말 코를 베어가도 모릅니다. 자, 본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